안녕하세요, 조유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제 영상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제게 그 질문 주신 김명중 선생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영상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신 우리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빠르게 또 쉽게 이 통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운동 방법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그 통증이나 이 다리 저림, 발 저림이 아니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또 이 좌골 신경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상근 증후군, 그 이상근이 경직이 되고 묵직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좌골 신경이 눌려서 우리 아프신 선생님들도 모두 다 같이 해보실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필요한 도구는 요 공이고요. 제가 여기 테이프를 왼쪽에 붙여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왼쪽으로 통증이 내려오시는 분들 그리고 내려오시는 선생님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와 똑같이 따라해 주시되 제가 제시를 한다고 해서 그 동작이 선생님들께 다 맞는 것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활 습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다른 상황이시고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시는 그 통증의 이 레벨도 상당히 다 제각기 다르시기 때문에 절대 아프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영상 따라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왼쪽에 테이프 붙여놨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통증이 내려오시는 우리 선생님 계시다면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제가 왼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또 해보실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셔도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을 가지고 바닥에 눕겠습니다. 여러분 이부 자리에서 해줘도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트가 있다면 매트 깔아 넣으시고 거기서 해줘도 되십니다. 똑바로 누워주세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자리 준비되셨나요? 자, 매트도 괜찮고 자, 이부 자리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눕기 전에 이 공을 어느 부위에 놓으셔야 되는지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픈 쪽 다리요. 여기 왼쪽 다리입니다. 저희가 천골 요 부분 있고 꼬리뼈가 이쪽에 있죠. 자, 천골 세워난 요 뼈 바로 요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죠. 자, 저희가 왼쪽 먼저 시작합니다. 오른쪽 아니고 자 왼쪽 요 부분에 딱 놔주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천천히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제가 이 공을 자,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편하게 자리에 누워주세요. 네, 자, 천천히 조심히 누워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손바닥은 바닥에 살짝 놔주신 상황에서 자, 천천히 엉덩이를 자, 밀어주시는데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너무 통증이 심하게 온다. 지금 통증이 0은 아주 미약하고 거의 안 아프지만 10은 엄청 아프다.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온다. 그 상황에서 지금 눌렸을 때 이 통증이 한 8에서 9 정도라면 너무 많이 눌려서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엉덩이 조금만 들어주시고요. 자, 엉덩이 조금만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게 참을 수 있어 하는 그 정도의 그 압력을 가지고 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엄청 아프실 수 있으니까 자, 천천히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좌골 신경이 쭉 이렇게 이 전기를 타고 내려가서 더 아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달래가면서 하세요.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조금 통증이 좀 민감하게 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어느 부분보다 여기가 나는 조금 더 아픈 것 같아 하는 그 부분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거기로 가실게요. 자, 거기로 가셔서 저는 이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잠깐 한 저기 30초 정도 있겠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자 크게 호흡 들어 마셔 주시고 천천히 후,
호흡 들어 마셔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어 마셔 주시고 긴장 풀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조심히 천천히 움직여주시고요. 자, 그 아까 통증이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왔던 부분 한 7 정도로 느껴졌던 부분이 혹시 한 4나 3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 좀 덜 아파지셨어요? 네? 그러면 자,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살짝 놔주시고 자, 공 옆에 살짝 놔주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풀어놨던 왼쪽 다리를 살짝 이렇게 반대쪽 무릎 위에 갖고 와주시고요. 자, 오른쪽 손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쪽 손을 오른쪽 허벅지 뒤로 제가 이렇게 낍니다. 끼고 자, 왼쪽 손을 자 왼쪽 허벅지 바깥으로 살짝 갖고 가셔서 자, 요 허벅지를 자, 내가 이렇게 반대쪽 가슴 쪽으로 살짝 밀어두듯이 이렇게 하면 살짝만 잡아 당겨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셔주시고 숨 들어 마시고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괜찮으십니까? 자 천천히 내셔주세요. 자 다리 살짝 이렇게 내셔주시고요. 양쪽 손을 자 요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갖고 가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통증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보십니다. 자 협착증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많이 갖고 올라오셔도 괜찮으십니다. 디스크 갖고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상당히 아프실 수도 있으세요. 조심해서 가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가시면 되십니다. 자, 이 동작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이 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이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내셔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다리 살짝 내려주시고요. 자, 천천히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앉아주신 다음에 저희가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이 아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히 엎드려주신 다음에 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제가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만큼까지 많이 가시는데요. 자, 지금 우리 협착증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상체를 이렇게 올리실 때는 엄청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실 거예요. 완벽하게 내려와 주시고요. 지금 이 자세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허리가 만약 아프고 또 이쪽도 뭐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더 편하다 안 그러면 베개를 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엎드리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셔도 되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장 편하신 상황으로 다리를 이렇게 벌려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저희가 한 30초 정도 있겠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계시고요. 자, 편하게 호흡하시고 자 이렇게 엎드려 계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협착증 갖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배 밑에 수건이라든지 베개를 좀 퐁신한 베개를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누워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전 손으로 하고 있지만 쿠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눕는 자세가 상당히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몸이 아프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해주시고요. 자, 지금 거의 한 30초가 넘어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다 저희
조금만 더 계실게요. 자,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몸의 자세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생활 속에 많은 그 이 움직임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로 인해서 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한 자세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여러 이 불균형한 이 자세로 인해서 부정열이 오고 자 골반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골반 위로 솟은 척추에도 부정열이 와서 그로 인해서 뭐 디스크도 생기시고 분리증 내지는 협착증 또 여러 가지 뭐 좌골 신경통 이상근 추궁 다 같이 생기시는 거라 최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생활하실 때 내가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조금만이라도 인지해 주시면 그나마 가지고 계신 통증을 좀 많이 완화해줄 수 있으시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항상 바른 자세, 바른 몸 꼭 유지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정도는 많이 좀 풀어지신 느낌이 많이 드시죠? 자,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그 주무시는 방법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 영상 보시고요. 거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내게 맞는 자세, 주무시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 그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많이 좋아지셨죠? 자,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등 대고 누워주세요. 양쪽 손 살짝 바닥에 대주시고요. 자, 척추관 협착증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 살짝 조심히 하나, 둘 올려주세요. 자, 살짝 내가 골반을 들어준다 생각해 주시고 살짝 갖고 와주시고요. 자, 천천히 후 조심히 내려주시고 다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조심히 옆으로 이렇게 와주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 주셔서 자, 지금 아픈 쪽 다리 조심히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 다리를 자 아프지 않는 쪽 다리는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테이프가 계속 떨어집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요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건데 자 요 자세 하실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 지금 고관절 상당히 많이 타이트해지고 또 허리도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요 자세가 안 되시고 이렇게 아프시니까 몸이 엉덩이가 들려서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되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내 몸통을 최대한 똑바로 갖고 와서 이 골반과 몸통이 정면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타이트해서 내려가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내일 연습하시다 보면 엉덩이가 거의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으시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십니다. 조금만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협착증까지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최대한 펴시면 너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 살짝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개 내려오셔도 괜찮으세요. 이 상황에서 고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대로 잠깐만 계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디스크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올라오셔도 괜찮으세요. 자, 절대 내 몸이 아프지 않는 상황에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의 이 아픈 이 좌골 신경이 내려가는 이 등부 쪽을 최대한 많이 열어주기 위함이라서 허리는 아프지 않게 최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 가동 범위에서 아프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빨리 해보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조심히 갖고 와주시고요. 자, 똑바로 앉아주세요. 자, 엉치뼈 살짝 한번 느껴주시고, 자, 크게 호흡 들어 마시고요. 이 골반이, 자, 지금 이 바닥하고 평행이 되는 그 느낌 잘 느껴주시고, 자, 척추도 내가 그 위로 바르게 정렬한다. 자, 가슴 조금만 펴주시겠습니다. 천천히 후 내쉬면서 살짝 골반 말아서 턱 가슴에 붙여주시고요. 허리 동그랗게. 자, 디스크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협착증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고대로 내려와 주시고. 자, 이 동작이 내가 해도 절대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개 천천히 들어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어깨 내려주시고요.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십니다. 자, 너무 많이 망곡을 심하게 꺾지 마시고요. 그대로 고개 내려주시고요. 다시 셋, 둘, 셋, 넷, 쭉 다시 올라와 주세요. 하나, 둘, 셋, 천장 봐주십니다. 가슴 조금만 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앤, 넷, 둘, 셋, 넷, 쭉. 다시 천천히 고개 올라와주세요. 둘, 셋, 넷, 쭉. 다시 다섯. 자, 힘 쭉 빼시고 동그랗게 후, 둘, 셋, 넷, 쭉. 다시 천천히 고개 들어주세요. 둘, 셋, 넷, 쭉.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저 어깨 귀까지 쭉 하나, 허리 긴장 풀어주시고요. 다시 둘, 다시 셋, 긴장 풀어주세요. 다시 넷, 한 개 더, 다섯. 잘하셨습니다. 양적선 천천히 쭉 갖고 올라가서 위로. 자, 쭉 긴장 풀어주십니다. 자, 크게 호흡. 자, 긴장 풀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고요. 자, 김영준 선생님 이 영상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우리 여러분 모두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머님 아버님들 식사 절대 거르지 마시고요. 물 마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바른 몸 위에서 조금만 인지해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통증도 점점 그 바른 몸을 찾아가는 이 사이에 어느 순간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프지 마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물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